두 번째 에피소드는 리얼 넘버와 그 리얼 넘버의 프로퍼티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 과목들에서 이전 과목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리얼 넘버들은 라인 위에 표시가 됩니다. 라인 위에서 1대1의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죠? 마이너스 2는 점 B, 그리고 여기에 뭔가는 점 B에 서로 1대1로의 대응 관계를 가지는 것이 리얼 넘버의 속성입니다. 이거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런 리얼 넘버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가지고 있는 특징이 클로저입니다. 클로저 특징. 이것은 뭐냐니까, 실수 리얼 넘버 두 개의 합은 반드시 리얼 넘버입니다. 또한 리얼 넘버 두 개의 곱 역시도 리얼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더하기와 곱하기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마이너스 빼기와 그러니까 나누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공부했습니다만은 a-b는 결국 a 플러스 마이너스 b하고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에 해당되고 있는 이 closure property of addition은 마이너스의 그런 오퍼레이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곱하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 곱하기 b는 a 나누기 b는 a 곱하기 b분의 1이죠. 그죠? 따라서 나누기 역시도 곱하기의 프로퍼티에 포함되니까 굳이 표시를 하지 않은 겁니다. 더하기와 곱하기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리얼 넘버 두 개를 더하면 반드시 리얼 넘버이고 리얼 넘버 두 개를 곱해도 리얼 넘버입니다. 이것을 closure property of addition 혹은 multipl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commutative property 역시도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죠.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이고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associative property는 뭐예요? 가로를 묶은 가로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죠?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을 때,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세 개의 텀이 있을 때, 가로의 위치가 앞에 두개 묶이나 뒤에 두 개가 묶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associative property of addi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곱하기에도 multiplication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죠. 적용됩니다. 다음에 identity property는 뭔가를 더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건데, 그것이 제로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뭐랍니까? additive ident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곱하기도 마찬가지죠. multiplicative identity는 곱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수는 1입니다. 다음에 inverse property는 뭐죠? inverse는 뭔가를 더했을 때, additive inverse는 뭔가를 더했을 때, identity property에 들어오는 identity 값이 나오는 거죠. 제로가 나오는 거고, multiplicative inverse는 뭔가를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곱했을 때 identity, multiplication identity가 나오는 값입니다. 그죠? 이것을 multiplicative inverse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distributive property는 뭔가요? 더하기죠, 지금은. 더하기로 연결된 두 개의 텀이 뭔가와 곱해졌을 때는 그 각각의 곱을 합친 것과 같다는 것이 distributive property입니다. 반대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그리고 multiplication property of 0는 0와 곱하게 되면은 뭔가가 곱해서 0가 될 때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여야 한다는 겁니다. 둘다 0가 아닌데 두 개를 곱한 것이 제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multiplication property of 제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나와 있습니다. 얘를 보면은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의 associative property, 이거는 commutative property, 이건 distributive property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 코스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라서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엑서사이즈가 있으니까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